그렇지. 이걸 봤습니다. 30개요. 계단 오르기 도전이 돼야 돼. 아. 우와. 바로 여기입니다, 여러분. 아, 감사합니다. 지금 너무 추워서 카메라를 못 보겠어요. 네, 화이팅 하시고 내려가서 뵙겠습니다. 그러면 화이팅. 걱정하죠. 120km의 남성 10명이 한 번에 뛰어도 안전할 수 있고. 그래서 이제 막상 올라 뛰어보시면 그 다리에 텐션이 있어서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네, 흔들어 드릴까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 차례입니다.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오, 오, 보이시나요, 여러분? 도전입니다. 오, 오, 장난입니다, 여러분. 날씨가 좋아서 그렇죠.
네네. 아, 예. 예. 우와. 오! 엄청나입니다, 여러분. 보이시나요? 서울 시내가 다 보이네요. 오. 대박인데요, 여러분. 오!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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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장난입니다, 여러분. 와, 세계 최고 높이 스카이브릿지 왔습니다. 여기는 541m고요. 지금 위에 보시면은 돗꼭대기가 있는데 여기는 네, 금지 구역이라서 못 가고요. 저기까지가 555m라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세계 최고 높이 541m에 있습니다. 나무기에 도전 성공! 다른 경험 있습니다, 여러분. 높이 보이시나요? 끝났습니다. 네, 이용을 다 하셨다면은 이제 여기 120층에 있는 포토존에 와서 사진 인나와 수료증을 받습니다. 인터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이게 스카이브릿지 했는데 재밌었습니다, 여러분. 너무 금방 끝나서 좀 아쉽긴 했지만은 이 스카이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아, 네. 저희는 이제 롯데 타워에 있는 거고요. 지상이 한 541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브릿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많이들 놀러 와 주시면 좋겠고, 놀러 오실 때 제가 좀 주의사항 같은 걸 말씀을 꿀팁 같은 걸 좀 드리자면 꿀팁. 날씨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. 저희가 올라가서 좋은 풍경이나 이런 걸 좀 보려면 좋은 날씨에 좀 오시는 게 아무래도 투어하시기에도 좋고 사진 찍으실 때도 좋으니까 날씨를 좀 잘 선택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비 오면은 또 운행을 못합니다.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좀 피해서 네,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야간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사실 뭐 오전에도 딱 떠 있을 때도 되게 예쁘지만 밤에 해 질 때 한 6시, 7시? 그때가 또 되게 예뻐요.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6시, 7시, 8시 뭐 이런 식으로 한 9시 반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계획이 대충 잡혀 있는데 그래서 야간 개장할 때도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뭐 다른 꿀팁이라든지? 꿀팁은 아니고 이제 그 나무기 TV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제가 뭐 특별한 혜택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투어 진행을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빠진 게 하나 있죠?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도전해 박재석입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